지난해부터 보면은 이제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로 사업화가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게 저는 한 지난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큰 대기업들 뭐 이런 데는 거기 제품 세트 제품에 들어가는 갠 그 갤륨 나이트라이드 그 모듈이라든지 그 네. 기술 개발을 상당히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트로닉스는 언제 설립을 하셨어요? 2008년도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이신 대표님은 지금 대학교 교수도 하고 계시면서 겸업을 하시는 겁니까?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 겸직 하시면 시간을 한 어느 정도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좀 회사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시지트로닉스는 어떤 기술,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시지트로닉스는 이제 특화 반도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사업 분야 보면 이제 정전기 쪽의 반도체 소자. 정전기 반도체 소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센서 쪽 반도체 소자. 네. 네. 세 번째는 파워 분야의 반도체 소자. 네. 그리고 네 번째는 RF 및 뭐 기타 소자인데 그걸 더 이제 향후에 확장해가지고 파운드리까지 공정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요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시작한 순서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중요도라기보다도 예, 시작한 순서고 현재 사업이 이제 앞쪽부터 해서 네. 돼 왔고 그쪽에 이제 매출이 앞쪽부터 이제 좀 시작한 지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됐다 그럴까?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SD 네네. 소자입니까?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소자예요? ESD는 이제 전자기기, 전자기기면 전기를 쓰는 모든 기기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잡음이 들어오거나 네. 서지가 들어오거나 번개가 치거나 등등 그런 환경에 있어서 전자기기가 충격을 받지 않고 네.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충격을 방어해주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런 소자를 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좀 네, 있습니까? 사실, 네.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하신 거예요? 사실 초기에 진짜 시작한 것은 이제 RF 통신용 네. HBT라고 좀 어려운 소자인데요. 네. 헤테로정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고 네. 그걸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구소에서도 했었고 학교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소자로 했는데 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도 하게 됐죠. 센서 쪽은 어떤 제품들을 하시는 겁니까? 센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광센서입니다. 광센서요? 예, 주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센서로서 이제 일반적인 과거에 그 어떤 포토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래에는 이제 라이다용 APD라고 해서 에벨렌시 포토다이오드라고 하는데 그 라이다용 센서 내지는 그 어떤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바이오 센서용 그런 포토 센서 이런 거를 새로 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 쪽이 있으시고 네, RF 쪽. RF 쪽은 네. 상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진척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갤륨 나이트라이드 쪽인데요. 그 이제 오랫동안 또 관심을 갖고 해온 거라서 그걸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RF 햄트라고 해서 통신용 RF 소자 이렇게 개발해서 사업화를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워 쪽도 하시죠? 파워 쪽은 굉장히 좀 상당히 오랫동안 R&D를 해온 분야고요. 그것도 역시 갤륨 나이트라이드 파워 소자인데 그건 한 8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한 100V에서부터 한 650V급까지 RF FET라고 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예, 파워 소자입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직접 뭔가 생산까지도 외주를 파운드리는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이름을 썼는데 네. 사실 이제 현재 수준은 이제 공정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특화 반도체들, ESD 정전기 쪽 센서, 파워, RF 뭐 그걸 총합해 갖고 향후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기능 그리고 패시브 소자들 이런 것까지 좀 확장이 되면 파운드리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팹을 직접 지으신다라는 말씀? 지금은 현재 저희가 이제 M팹이라고 멀티 프로젝트 팹이라고 6인치 라인을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모든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라인을 갖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빌드업을 해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면 규모가 더 커지고 IC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ESD 센서, 파워, RF 그리고 미래에 할 뭐 파운드리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은 뭐가 지금 제일 큽니까? 매출 비중은 현재까지는 이제 그 정전기 ESD 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파워 그리고 센서 그리고 이제 기타 RF 파운드리는 현재 기타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출 비중은 그렇고 앞으로 매출에서 차지할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뭐라고 보세요? 앞으로는 확장성을 보자면 파워 쪽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워 쪽은 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까?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현재 세계적으로 일단 어플리케이션 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충전기 아댑터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좀 특이한 거지만 라이다에 이제 파워 드라이브에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앰프 이런 데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TV라든지 뭐 가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 이제 요래조래 들어갈 텐데 향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장 쪽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걔는 기존에 실리콘 또 실리콘 카바이드 뭐 종류들이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기판의 재료에 따라서 걔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 뭐 어떻게 다릅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특성을 들면 그 동작 속도입니다. 네. 네, 동작 속도, 프리퀀시 내지는 스위칭 스피드. 스위칭 스피드. 네네네. 그게 이제 기존의 실리콘에 비해서 장점을 그 와이드 밴드 갭이라는 실리콘 카바이드 내진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와이드 밴드 갭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더 전력에 강하다든지 고온에 강하다든지 이런 장점이 다 같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성 프리퀀시 네. 그거를 갖고 있는 게 갤륨 나이트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향후의 전력 반도체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은 갤륨 나이트라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화합물 반도체 뭐 소위 말하는 SiC라든지 GaN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둘이가 약간 경쟁하는 구도예요?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시장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는 예를 들어서 한 900 내지 1000볼트 이상의 자동차라든지 전동차라든지 어떤 그런 산업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갤륨 나이트라이드는 오히려 경쟁이 실리콘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 약 수십 볼트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0볼트 때까지 갤륨 나이트라이드는 그렇게 시장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개화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충전기 뭐 네.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기술 개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갤륨 나이트라이드보다 이제 기술 발전이 한 5년 정도 더 빨라서 더 시장을 빨리 진입한 상태고 지금 갤륨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울프스피드 옛날에 크리라고 하는 회사는 뭐 8인치짜리 웨이퍼 카바이드 SiC 뭐 생산한다고 뭐 공식적으로 발표도 한 걸 보면 그쪽이 조금 더 기술의 어떤 뭐 진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침투율은 조금 더 빠른 거군요. SiC가 기술 발전 추세가 SiC가 갤륨 나이트라이드보다는 한 5년 정도 빠르다. 네. 그리고 그만큼 투자도 훨씬 더 많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걔는 지금 하는 플레이어가 글로벌하게 어떤 회사들이 합니까? 실리콘 카바이드에 비하면 이제 그 회사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회사는 TSMC입니다. TSMC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잘 아시는 네. ST마이크론, 인피니언, 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NXP 뭐 이런 큰 회사들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롬 일본에도 다 있죠. 네. 롬 같은데나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이제 저희 회사만 6인치로 갤륨 나이트라이드를 개발해서 이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네. 다른 회사들이 이제 에피를 한다든지 대전에 뭐, 있는 회사 뭐 이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네. 뭐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그다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네. 소자를 하는 회사는 없다라는. 네, 소자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한 지난해부터 보면은 이제 이제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로 사업화가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게 저는 한 지난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큰 대기업들 뭐 이런 데에는 거기 제품 세트 제품에 들어가는 갠 그 갤륨 나이트라이드 그 모듈이라든지 그 네. 기술 개발을 상당히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트단의 업체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외국 그 큰 회사들로부터 사오겠네요? 네, 외국 회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개발하고 뭐 하여간 그 어플리케이션에 테스트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칭 속도가 빠르고 뭐 그전에 뭐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네. 말씀하셨고 뭐 효율도 뭐 있을 테고 그 실리콘 네네. 대비로는 뭐 SIC든 GaN이든 더 낫고 GaN은 특히 스위칭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네네.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세트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는 어떤 이점으로 소비자들한테는 그 다가옵니까? 스위칭 스피드가 빠른 게 네. 이제 효율도 이제 좋지만은 네. 그 세트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도 좀 줄여줄 수 있지만 네. 갤륨 나이트라이드로 이제 스위칭 스피드를 빠르게 세트를 만들면 네. 거기에 같이 주변에 달라붙는 수동 소자들, 캐패시터, 인덕터 뭐 이런 소자들이 같이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한 50%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절반 정도 줄일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무게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현재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니까 네. 전력 효율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게 더욱더 전력 반도체에서 이제 중요해지죠. 실리콘 하는 것보다 갤륨 나이트라이드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까? 기술적인 난점은 있지만 네. 예, 실리콘도 어려운 거고 갤륨 나이트라이드도 어렵다. 네. 다만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늑 수발주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만큼 투자도 아직까진 덜 됐다. 예, 투자 많이 해서 기술 개발하면 다 된다. 갤륨 나이트라이드를 하기 그 공정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공정은 뭡니까? 이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이제 스타팅 머티리얼 에피 갤륨 나이트라이드 에피가 중요하고요. 에피라는 것은 에프텍슈얼 그로스, 에피 성장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갤륨 나이트라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알루미늄 갤륨 나이트라이드라고 또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간 갤륨 나이트라이드. 그래서 이제 성분이 조금 다른 것들을 애토믹 레이어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쫙 그로스를 해가지고 성장시켜서 예, 예. 네. 층층이 해서 이제 햄트라고 하는데 네. 하이 일렉트론 모빌리티 트랜지스터 뭐. 그 전자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네.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 에프텍셜 그로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일단 스타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자, 패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반도체 공정에 이제 식각이라든지 그런 공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옛날에 실리콘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컨택을 해서 어떤 오믹 컨택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 엔지니어링 프로블럼들 이게 제작을 하다 보면 웨이퍼가 좀 이렇게 프레자일해서 잘 깨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잘 극복하고 마지막에 네. 패키지 단계까지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링 기술들 그런 걸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소자 웨이퍼 레벨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하는 걸 확보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더 패키지로 하는 부분, 네. 패키지해 나가는 부분은 지금 RFIC나 뭐 다른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갤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는 수십 볼트부터 네. 한 900 볼트, 한 1000 볼트 요 정도까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일단은 한 600 볼트, 650 볼트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암페어에서 약 높은 건 100 암페어. 네. 네, 볼티지로 보면 10 암페어에서부터 한 일단은 650볼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어댑터, 충전기, 충전기. 좀 더 발전되면은 이제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자동차의 뭐 차저, 온보드 차저, 뭐 이런 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는 경쟁이 실리콘 전력 반도체입니다. 기존 걸 대체하는 걸로 가는 거군요. 네, 실리콘 전력 반도체. 그래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약 50조 원 한 요 정도 보면요. 거의 실리콘 반도체가 거의 다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거의 100% 다. 연에 50조 원 정도의 시장. 네, 여전히 연에 50, 아직 그거까지는 못 갔지만 그 정도로 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한 뭐 한 3, 4조 원 사이.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실리콘이다. 그리고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메이저 그 전력 반도체, 실리콘 전력 반도체의 미래 차세대 전력 반도체다. 그래서 거기 수십 퍼센트를 차지하면 시장이 뭐 그거는 수십조까지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갤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은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세트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다 바꿀 것 같은데. 네. 당장 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네. 아,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네. 저기 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 안정성이랄까? 제품의 안정성. 그런 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약간 않다.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기라든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아직은 사용되고 있고 그게 확장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이 그다지 많이 아직까지는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실리콘 반도체 대비 한 두 배 정도 가격만 되면 굉장히 채용을 잘해줄 텐데 아직까지는 세 배 내지는 뭐 한 요 정도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두세 배 정도. 그래서 한 두 배 내지는 그 이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채용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것도 뭐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많이 세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TSMC 정도에서 TSMC도 6인치 라인입니다. TSMC는 네. 본인들 제품은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 직접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많은 회사들이 파운드리로 제조를 해갑니다. 네, 그래서 EPC, GAN 시스템 등등 여러 회사들이 대부분 TSMC에서 파운드리로 해가죠. 그러니까 갤륨 나이트라이드를 재료로 쓰는 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또 전력 반도체 회사들이 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들, 네. 팹리스들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회사가 한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나 하나둘 생긴다는 게 어디 뭐 지금 CG트로닉스 포함해서 말씀하 여기 팹도 있는데 포함해서 저희는 저 팹리스가 아니고 우리는 팹을 만드는 회사고 그런 팹리스도 한국에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삼성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면 일종의 그런 일이 다 그런 식입니다. 아, 네. 프로젝트 진행하면 생산은 뭐 그 집에 맡기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개발부터 해서 생산까지 다 아직 국내 세계적으로
한두 군데밖에 해줄 수 있는 TSMC하고 X-FAB 정도가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 ST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회사들 넥스페리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네. 뭐 자기네들 직접 팔아서. 하니까 네, 네. 파운드리 서비스는 안 하니까 네. 안정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네네. 뭐 이제 뭐 그런 걸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뭐 측정 방법론이 있을 텐데 네네 뭐 그 안정성이 약간 좀 뭐 기존의 실리콘보다는 뭐 조금 뭐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뭐 얘기하는 그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썼더니 뭐 열이 좀 많이 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열은 적게 나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선도 그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현재 AEC 큐백 그 자동차의 품질 기준 거기까지 이제 900볼트급까지 그걸 만족시키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이렇게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아직 역사가 좀 약간 짧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펩은 6인치 펩입니까? 네네. 그 캐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캐파가 월 15,000매. 15,000매요? 네네. 아, 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기준으로 15,000매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 분야의 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15,000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풀캐파가 15,000매라는 네네. 말씀이십니까? 네. 15,000매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조그만 회사에서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 제품의 어떤 일부 분들은 좀 이게 제조 공정이 짧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숫자가 좀 많죠. 이렇게 보면. 그 펩 이름이 뭐라고요? MFAB이라고 합니다. MFAB이요? 네, MFAB. 왜 M이라고 붙였습니까? M은 멀티 프로젝트에서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펩은 실리콘, 갤륨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향후에는 갤륨 옥사이드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걸 다 하려면 사실상 시설 장비 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공정도 잘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크로스 컨테미네이션 등등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관리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펩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하셨고 그 정도 펩 하려면 투자도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 네네. 그 네. 사이에 이제 투자해서 시설 장비를 확충해 왔고요.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어쨌든 뭐 만들어 오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나 하세요? 매출은 현재 160억 정도 선. 거기서 네.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ESD라든지 뭐 센서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ESD, 센서, 실리콘 파워. 펩은 어디에 있습니까? 펩은 전주 쪽입니다. 전주요? 네. 왜 전주에서 하셨어요? 제가 전북대학교에 근무해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아, 로드맵이랄, 기술 개발 로드맵이랄까요? 뭐, 어차피 인프라는 지금 다 갖춰놓으신 것 같은데.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게 아니고. 아닙니까? 예, 네, 거의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 향후에도 더 이제, 그, 많이 더 투자가 필요한데, 여튼 이제까지 해온 이제 많이 해온 ESD 센서 그거는 계속해서 좀 더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가는 거고 네. 그리고는 이제 갤륨 나이트라이드 쪽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팹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IPO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투자가 들어오면은 네, 그래서 갤륨 나이트라이드 양산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국에서 최초로 제일 괜찮은 그런 팹을 만드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상장 계획은 언제 있으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중간사는 다 선정하셨고, 네네. 그러면 특례 상장으로. 네, 특례상장. 특례상장으로 네.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많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네. 올해 이내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제일 어쨌든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은 갤륨 나이트라이드 파워 반도체. 맞습니다. 보이시고 네. 추가로 파운드리 쪽도 네. 사업도 네. 하겠죠. 파운드리는 주로 갠 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갠 파워
GenRF,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이 한 26년, 27년 이 정도 되면은 약 한 5조, 6조 한 이렇게 네.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그 후에 겐파워는 더욱더 이제 성장을 해서 수십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거기에다가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지금 만들 수 있는 캐파는 기술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해서 이제 그걸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제품은 아까 좀 뭐랄까 범위는 넓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뭐 어떤 몇 볼트짜리 몇 볼트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볼트, 200볼트, 650볼트까지 현재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고객 세일즈는 이제 수준 이제 하셔야 되겠네요. 네, 세일즈는 내년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제 IPO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겐 양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튼 하여간 국내에 있는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양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쓰고 계신 것들 15,000 6인치 기준으로 15,000매라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캐파를 해야 한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고 그 정도 캐파하려면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라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갤럼 나이트라이드 쪽만 보면은 네. 이제 뭐 당분간은 네. 시장 진입 하는 시기고 그래서 세계 시장의 어떤 성장세에도 반영을 하면 수천매급이면 될 것 같고요. 수천매급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걸 향후에 키워나가서 패비락 하면 최소한 만매급 이상은 이제 돼야지 비즈니스 그 수익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작으면 워낙이라는 게 팹이 고정 비용이라는 게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 만매급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 만매 하려면 투자는 어느 정도나 해야 됩니까? 투자를 사실상 그 이제 그건 한 최소 1,000억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지금 인력은 몇 분 정도나? 90명 정도가 90명?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을 계속 맡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투자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수님하고 CEO를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우리 주관사 측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단독 대표에서 공동 대표로 며칠 전에 이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표가 둘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공동 대표가 한 분 더 오셨다. 네, 내부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해오신 분을 더 이제 대표로 또 공동 대표로 세웠다. CG트로닉스도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좀 살펴봤는데 지금 재무 상태를 보니까 적자가 좀 오랜 기간 좀 많이. 그게 이제 한 2년, 3년 사이에 이제 시설 장비 투자를 꽤 했는데요. 네. 네. 이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지난 한 3년간 네. 중국이 지금 봉쇄가 되고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전쟁까지 나가지고 네. 우리 매출이 훨씬 더 지금보다 한 두 배 이상은 증가했어야 되는데 뭐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이렇게 있고 고정비는 올라 고정비는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많이 해서 그 포텐셜 뭐 자산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 놓은 상태고 해서 여기 좀 상황만 조금 풀리면 네. 탄력 받아서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다. 대표님이 지금 절대적 최대주주이십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을 대표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제 투자를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지금 뭐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뭐 여러 번 받으셨습니까? 네네. 누적으로 한 어느 정도나 투자를 받으세요? 누적으로 투자 어느 누적으로 정도? 받은 게 한 200억 조금 넘게. 그럼 2008년부터 계속 흑자 내시다가 최근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정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적자가 생긴 거죠. 아무튼 뭐 그 상장 준비 작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신제품 나오거나 이러면 한 번씩 나오셔서 네, 네. 그쪽 시장 얘기 한 번씩 해주십시오. 네네 저희가 이제 신제품들이 지금도 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우주 산업이라든지 맞아요. 네. 밀리터리 쪽 네. 그런 산업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고 네. R&D 개발해서 제품화하고 그게 자꾸 이제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쪽에 아이템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그런 우주와 국방, 하고, 네 우주 국방 쪽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벤처 회사들 같으면은 그런 아이템으로도 상당히 앞으로는 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